자,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하시죠. 다 같이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함께 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 월가 이슈 정리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요.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금요일에는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확인해봅니다. 자, 오늘은요, 베스트 세 기업, 워스트 세 기업 볼 텐데요. 먼저 어떤 기업들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워스트 기업, 베스트 기업은 테슬라, 또 마이크로소프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볼 거고요. 워스트 기업 세 종목은 뭘까요? 구력의 GM, 그리고 월그린부츠 얼라이먼트인가요? 그리고 보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종목도 오늘 또 바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워스트 세 기업부터 볼게요. GM. 예, GM입니다. GM 어떤가요? 예, 아주 안 좋습니다. 일단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 거의 부진했고요.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고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GM이 10년 동안 30%가 올라왔더라고요. 주가가요? 주가가. 어떤 분이 1년 아니냐고 했는데 10년 동안입니다. 10년 동안. 그나마 현대차는 마이너스 19%의 10년 동안 모습을 보여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현대차 보단 낫네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닛산도 마이너스였고 다 안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좋아하는 기업이 딱 하나 있어요. 테슬라가 예, 올라가는 사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입니까? 전자제품 회사입니까? 자동차 회사 아니에요? 아, 근데 약간의 그 자체가 자동차는 맞죠. 근데 그게 약간 IT 기기 같으니까 맞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 시가총액 890억 달러를 보여주면서 네. 100년 된 GM과 포드의 합친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GM과 포드의 구력인데 네. 나가는 그림이 이제 생산 대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GM의 네. 지금 2017년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차가 왜 안 팔리냐, 왜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GM의 차가 안 팔리는 이유요? GM만뿐만 아니고 포드, 현대차 모든 차가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든지 뭐 타파 안 팔리죠. 테슬라로 바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인데 10대 딜의 운전면허 취득률이 여기는 퍼센테이지는 안 나옵니다만 네. 40%에서 30%까지 줄고 있다는 거죠. 아, 원래 이제 과거 우리나라보다 20년 전보다. 사실 미국은 운전을 되게 빨리 하는데 빨리 하죠. 10대 딜이 운전 안 빨리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인구가 중요한 아니고 취득률이거든요. 전체 차지하고 있는 운전면허 따를 수 있는 취득률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어떤 공유경제가 좀 활발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생기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 아, 많이 또 확충됐나요? 예, 확충됐죠. 일단 지금은 웬만한 저 사실 이제 그 캐나다가 느낀 건데요. 네. 캐나다도 아주 외진데도 다 버스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차를 운전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차가 안 팔리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10대들이 집도 안 사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집도 안 사요. 차도 안 사고. 그럼 뭘 사요? 꿈과 희망을 사는 거. 명품만 사니까? 뭐 그런 거죠. 왜 나중에 이제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그런 약간의 트렌드를 소비? 알려주면 좋은데 어쨌거나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차피 기존에 차는 안 팔린다. 다만 그러면 테슬라는 왜 팔리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쵸.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GM 포드에 없는 혁신이 좀 들어있다고 좀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고 GM과 포드에 없는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좀 묻어있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GM과 포드는 올해도 약간 고전하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이 사실 제가 이거는 별로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네.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입니다. 이거는 네. 저기 이제 가까운 저기 IFC 몰에 가면 있어요. 아, 이게 있다고요? 네, 월그린 있습니다. 월그린. 아, 이 파머시 스토어 CVS 가서 보시면 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1등 기업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CVS 헬스도 약국 체인점이고 월그린도 약국 체인점인데 비교가 안 됩니다. 1등이 CVS 헬스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치어서 지금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상당히 고전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최악의 다우 종목이었고요. 이번에도 이익이 25% 감소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네. 작년도에 미국 매장을 114곳을 폐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도 28곳을 폐점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8위의 종목을 뽑혔는데 이거는 좋은 종목이 아니고요. 안 좋은 종목 8위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거꾸로
마이너스 23%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월그린보다는 CBS 헬스가 훨씬 낫다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푸른별님이 네. 애플 계속해서 보유하셔서 수익률 100% 내셨다고 교수님 본부장이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또 인사해 주셨는데 우리 또 이 교수님께서 옆에서 심심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소통을 해드려야죠. 네. 열심히 또 저희가 이제 종목 이야기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는 소통을 또 담당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0% 수익 내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자, 이번 주 월스트 종목에 보잉이 들어왔어요. 사실 본부장님 우리 보잉에 대해서 이야기 자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 이제 실시간 그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보잉을 지금 사려고 하신다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 생각보다. 보잉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보잉을 굳이 지금은 지금 왜냐면 보유하신 분들은 갖고 가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행 재개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이란에서 이번에 격추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물론 그게 아니고 사고일 수도 있고요.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하필이면 또 보잉 기종이 떨어지는 바람에 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기 결함이라고 하면 또 한 차례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너무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예. 보유 중이신 분들은 뭐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초유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월스트 종목은 GM과 월그린부츠 얼라이언스 그리고 보잉까지 확인해봤고요. 베스트 종목 세 종목 확인해볼 텐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콘스텔레이션, 브랜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GM과는 다른 테슬라 먼저 볼까요? 전혀 다른 거죠. 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테슬라인데요. 앞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분명히 기업의 가치에 분명히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전히 올해도 적자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공행진. 앞서 우리 여기 그 푸른별님, 그 푸른별님이 1년 동안 해서 100% 올랐다는데 이거는 딱 3개월 만에 지금 100%가 났습니다. 이 주식이요. 그만큼 대단한 건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렇게 화면 보시다시피 막춤을 썼잖아요. 어저께요. 상해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막춤을 충도로 출정. 춤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기분 좋은 거죠. 워낙 이분이 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상 찾아보시면 뭐 다른 춤추는 것도 있고 뭐 드럼 치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어떤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주가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막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가 계속 조금씩 영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신나셨네요. 예. 아, 근데 춤을 좀 못 추시네요. 완전 못 춥니다. 약간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못 추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맞춤이죠. 때 뭐. 그래서 약간 처음에 박자를 못 맞춰서 좀 그랬던 건가. 저차 너무 멋있네요. 저게 모델을 Y라고 해갖고요. 모델 3를 기반으로 새로 나올 차인데 어저께 상해에서 저거를 이제 중국에서도 만들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저 차가 모델 Y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도 않은 모델 3급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좀 작은 CUV라고 하는 그 차종이 되겠고요. 네.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여전히 매도 의견이 압도적으로 분명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목표 주가를 오히려 좀 투자 의견을 내린 매도 의견이 오늘 또 새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목표 주가 자체는 조금씩 올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팬심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앞서 말이 나온 거 제가 잠깐만 코멘트해드리면 미국 젊은이 청년들이 지금 면허를 늦겠다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술을 덜 마시는 거가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왜 술을 안 마시냐, 데이트를 하느냐, 게임하겠다. 그것만 그게 이제 기본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베스트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신 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시황가래에서 가장 시장 안 좋게 보는 것이 모건스탠입니다. 모건스탠은 지금 지수가 올해 연말 3,000포인트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부터도 한 7% 정도 주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에 대해서는 157에서 189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189달러는 월가에서 최고의 목표치입니다. 그만큼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 갖고 있다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강력 매수 의견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마지막. 13년인가 해가면서 배당 성장 주기도 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라고 약간 이름이 어렵지만 이건 다 왜 올라가냐면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로나 맥주를 갖고 있고요. 근데 맥주 판매가 줄어드는데 이게 잘 되는 코로나 맥주는 또 팔려요. 코로나 맥주는 팔고 있고 얘네가 와인은 요번에 부진했어요. 와인은 좀 매각한 게 있는데 맥주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에서도 수입 맥주 시장에서는 1위입니다. 지금 이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은 작년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대마 사업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찌됐건 엊그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한 번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시도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이 주식도 역시 사상적으로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워스트 기업은 극단적인 또 비교를 할 만한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좀 분류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재미난 이야기도 쭉 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